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성가 259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갑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당하셨으며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구주시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안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제1 독서는 레위기 19장 6절에서 2절,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는 코린토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이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로도, 아플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성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손님 신부님이 한 분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안동교구에서 은퇴하신 신부님이십니다. 우리 안동교구에서 42년 동안 사제 생활을 하셨어요.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짧지는 않죠, 그죠? 42년 동안 사제로서 사시고 또 지난 1월 달에 은퇴 감사 미사를 봉헌하시는 신부님을 보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부님을 뵈면서 하느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도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참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싸워도 그 다음날 만나면 금방 친해지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한번 싸우고 나면 친해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기억이 안 나면은 좋은데 그렇게 기억이 나는가 몰라요, 그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또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 그리고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싸우고 나면 친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상처를 받았는데도 내가 먼저 나서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1독서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느님의 자녀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 자녀로서의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그래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너희는 앙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마저 사람에게 대어주어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겉옷까지 벗어서 내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1,000 그릇을 같이 가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2,000 그릇을 함께 가주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도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버겁고 힘들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들도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하느님 은혜의 힘이라면 하느님 은총의 힘이라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의 자녀는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쉽고 간단한 그런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울이는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은 전혀 아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힘으로 또 삶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은 참 힘겹게 여겨지고 마음속으로 오히려 그 사람 미워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 저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면은 참 쉽고 편한 그런 생활이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힘들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그런 일들도 힘겹게 또 어렵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은 분명히 형식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그리고 사랑은 의무적인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정해진 그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하느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총이요 또 은혜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지요. 오늘 복음 내용을 통해서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왼뺨을 대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여라.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또 하느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지요. 결국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 또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연중 제7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다운 그런 사랑을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랑은 무엇보다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죠. 사랑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우리 자신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과 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삶이 바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고 또 자기 자신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의 편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하느님과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멀리 한 적도 있고 또 하느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적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하느님과 조금 멀어지고 또 하느님 계명 잘 실천하지 못했다고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쓰러지고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는 적도 많지만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감히 우리도 부족하고 또 나약한 모습들이지만 우리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서로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온전한 완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함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느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기억하며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를 구워보시어 원수와 박해자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내와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심판관이신 주님, 공직을 맡은 이들에게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을 주시어 사리사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국민 앞에서 떳떳한 봉사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가난한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가난한 이들이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작은 교회인 그리스도인 가정을 지켜주시어 세속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현세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는 첫 자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남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617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를 정성껏 구행하며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결에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비여 주님께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소토 마이언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들, 김영애 세실리아, 조상님들과 연옥 영혼들과 조순단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본당 신부와 부제님,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들과 휴머 블레이크와 김루카 주교님, 김루스 신부님, 이 요셉 신부님, 허 토마스 신부님과 정길의 베레네, 이윤상 사도 요한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대로 저희 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드려 바칩시다.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성가는 602번입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리노 공수미사에 1구역이 참석해 주실 겁니다. 모두가 조심해서 잘 운전해서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찬미미사 성시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성지가지 회수를 합니다. 첫 영성체 교리반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또는 자녀분들한테 첫 영성체를 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중부 여성 11차 뿌리신료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니얼 캐돌릭 어필 안내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당 재정감사가 2016년 4.4분기 재정감사가 있겠습니다. 북가주 사제회의가 있습니다. 멕시코 성지순례 안내는 저희들이 멕시코에서 우리 본당에 피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신부님과 더불어서 우리 본당 신자들이 많은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아이스브레이킹 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본당 친교실을 사용해가지고 앞으로는 본당에 있는 행사가 본당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목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 관심 속에서 같이 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이차원금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 성당 봉사 이렇게 성당에 정리 정돈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빌라 베레사 회원들께서 좋은 음식과 많은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굉장히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당을 안에 전부 페인트칠을 다음 주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밖에 친교실에다가 8가지 샘플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새로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성당을 방문해 주신 분 계세요? 여기 새로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예, 샌프란시스코 꼬미슘 미팅 때문에 오셨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임 만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농 판매로서 뭐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저는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오다하신 분들은 계시대요. 찾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친교실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과 복음성가 책을 앞으로는 항상 이 방향으로 깨끗하게 보시면은 꽂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는 꼭 가지고 가셔서 참고하시고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가다가 이 테이블에다 놓고 가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거를 정리하는데 저 혼자서 하니까 한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눕시다. 나눠야죠.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꽂아주시고 깨끗하게 자리가 썼던 자리는 잘 마무리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 저희가 실제로 그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203번을 부르겠습니다. 이
최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죄인이 되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와 함께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보아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오늘 미사가 끝났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보람된 한 주간 되십시오.